원래 공교. 어? 또 눕는다고? 네. 또 눕는다고? 맞아, 이거 봐야죠. 자, 두 개랑요. 네, 그 다음에 탕수까지 해서 20,000원이요. 네,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짬뽕 하나는 매우 죽는 맛으로. 엄청 매운 맛 있잖아요, 제일 매운 거. 네. 오늘의 음식은 짬뽕과 탕수육. 허니가 사주는 그런 짬뽕입니다. 잘 먹을게. 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잠깐 누워있는 사이. 집에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사야겠다. 여러분들, 바람. 오늘 할 일. 내일 축구 영상 찍기 위해서 필요한 마이크, 옥스 선이랑 피아노 가서 좀 상담 좀 받고요. 카페 가서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책 안 갖고 왔다. 다시 받고. 멍청하다. 멍청해. 갖고 왔어요. 자, 일단은 먼저 이마트부터 갈게요. 고고. 이마트 왔습니다. 도착하고 주차장을 건너서 이마트 매장으로 출발. 어딨지? 어? 여기 가면 됐나보다. 가전 전문 2층에서 만나자. 자, 여긴가 보다. Let's go. 아, 죽인다. 어, 이게 되게 많네. 될라나? 좀 좋은 거 사면 좋은데, 어? 무엇을 고를까요? 알아맞춰 보세요. 딩동댕 동. 하, 이거 오케이, let's go.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피아노 학원 보러 가요. 빙계동에 있고요. 가서 상담받고 말차르트 참고로 최대 40까지 했었어요. 자, 위드 피아노고요. 성인 피아노 학원인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피아노 좀 배우려고 왔는데. 피아노 배우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 해가지고요. 네. 최대 30까지 하고 안 했었어요. 그럼 안 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그때부터 줄곧이었으니까 한 15년 이상 됐겠네요. 아, 15년. 집에 피아노 따로 없으시고? 네, 없어요. 갑자기 피아노는 어떻게 배우시려고? 제가 운동 그 찌는 유튜버인데요. 네. 영상 찌는데 운동밖에 할 게 없으니까 요즘 좀 약간 좀 매너리즘도 빠져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좀 할까. 네. 보컬이랑 네. 피아노 중에 생각하다가 피아노로 오지. 근처에서 운동하시나요? 네, 저기 영통에서 일단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센터에서? 네네네. 트레이너 친구?
그 전에 공목사님 봤습니다. 따로 배우고 싶으신 곡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꽂혔어요. 그 너의 이름문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영화를 보다가 피아노 그 OST 네. 하나를 제목은 모르시고요? 제목은 일본어더라고요. 아 일본어 네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네. 또 뭐 발음이 다 우리나라 말로 돼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워낙 거기 노래가 많이 나와서 네. 네. 찾아보면 아무것도 있어요. 근데 뭐 네. 바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고 거기는 좀 이렇게 빠르고 어려운 곡들이 네, 네, 많이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오랜만에 하시니까 좀 쉬운 악보도 같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차 하고 싶으신 거랑 네. 많이도 있는 것들 같이 하실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오늘은 네. 좀 계약금 넣어놓고 그다음에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아, 네. 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악보는 따로 구비해야 되죠? 악보는 이제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아 좋네요. 찾아서 하면 되고 처음에 좀 주로 하는 곡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같이 하시니까 두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 잡은겨 오케이 다시 펴 헛 오케이 호연이 776 80kg 프론트 스쿼트 하나 둘, 좋아. 좋아, 깊이 살짝만 더 들어가도 돼. 네. 상체 숙이면 안 돼. 여섯. 일곱. 뛰었습니다. 어, 160에 5급 상하겠습니다. 예. 자, 호연이 776, 몇이라고? 50. 50, 컴온. 좋아. 올리면서 어깨 힘 계속 들어가야 돼. 나이스. 지금 덜 아픈 것 같은데. 앞이 덜, 덜. 10점프를 해보자, 이거는. 점프 16개 하고. 거기 확실히 앞으로. 그렇지. 10점프.